네, 이승재 씨가 보내셨는데요. 제키 2000년 초에 한참 인기 많을 때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봤어요. 머리 색깔이 다들 화려해서 저희 사장님이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냐? 네, 저희 사장님이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옆집 가게 형님이 무슨 신뢰되는 소리냐? 이분들 유명하신 가수야. 제트스키 분들이라고. 아니 뭔가 다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어? 잭스키스 제트스키. 제트스키. 왜 비슷하지? 상당히 되게 빠를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그말 듣고 지원 형님이 빵 터진 기억이 있네요. 지금도 빵 형님들 터졌어요. 기억하시나요?라고 기억이 나요? 제트 초반. 일단 노량진을 저희 단체 노량진 수산시장을 저희 단체로 간 기억부터가 안 나요. 촬영도 없었고. 저도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야, 뭐 한번 먹으러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걸 만약에 지원했다 그래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네요. 아 네. 퀄리티. 제트스키를 제트스키로 꺾었네요. 야. 제트스키예요. 네. 뭐 갔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큰 웃음 줬으니까 선물 하나 드려야 돼요. 네네네. 고르세요. 뭐 누가 고르실래요? 제덕 씨가 고를까요? 무슨 1번부터 25번. 우리 그 숫자 안에 골라요. 우리 네 명이니까 4번. 자, 의미를 4번 두는 있냐? 숫자. 4번은 오! 해산물 맛집 이용권. 야, 대단합니다. 아니,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락으로 그러는 것 같아. 야, 노량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번은 해산물 진짜 쳐다본다는데. 예. 노량진에서 일하시는 분을 해산물 맛집 이용권을 드렸어요. 야, 대단합니다. 치킨집 운영하시는 분한테 치킨이 걸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못 있겠는데요. 야, 이거 소개해 주세요, 빨리. 예. 자, 누가 하실래요? 수선 씨. 예. 네, 1825 님이 보내셨는데 방청원 17살인데요. 제키 입덕할 것 같아요. 너무 잘 누구예요? 생겼어요. 노래도 너무 좋아요. 제키 짱짱. 아, 고맙습니다. 어딨어? 오세요.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근데 아, 근데 중요한 얘기 있어요. 엄마랑 뭐래요? 방청원 왔는데 엄마랑 은지 언니랑 동갑이래. 야, 어머니가 누구세요? 엄마 저기 계신데. 아, 친구야 반갑다 하세요. 어머님이 일찍 결혼하셨네. 엄청 일찍 하신 거네. 와. 엄마 친구한테 입덕하는 거예요. 엄마 친구한테? 아, 진짜 이런 그 팬 폭이 엄청 넓어요, 우리 제키가. 예. 그 전에는 제키는 그냥 막 아는 가수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어떤 면이 이렇게 매력적이에요? 진짜 실물로 봤는데 네. 너무 잘생겼어요. 네.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엄마 친구한테 많이 반했습니다. 아, 네. 아, 특히 엄마 친구분에게. 어머니도 한 말씀 하세요. 그 친구 만나셨는데. 예. 친구끼리 응원해 줘야지. 예. 어머니가 가장 제가 볼 때 비피할 수 있거든요. 반갑다 친구야. 죄송합니다. 반가워요. 항상 응원할게요. 잭스키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